부산 동천이 사상 처음으로 범람했습니다. 둑이 무너지며 시커먼 물이 터져나옵니다. 마을과 상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냉장고에 자동차까지 떠다닙니다. 이 정도 차 올라가니까 차가 동동 차 하나 떠내려가는 거 건질라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큰 사고 날 뻔했어. 범람은 약 보름 뒤에 또 벌어졌습니다. 물길이 돼야 할 도시마천이 침수 피해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지하차도를 집어삼켰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숨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피해가 속출한 이유는 용량이 한계에 이른 도시구조에 있습니다. 부산에 깔려있는 하수도관은 약 65%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간당 70mm의 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지난달처럼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2016년 이후에 설치된 하수관은 시간당 95mm로 설계됐지만 역시 지난번 폭우에 침수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밀물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용량을 넘은 겁니다. 우리 설계 기준이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59곳인 부산 상습 침수구역 배수 펌프장은 용량을 초과하거나 기능이 멈춰버렸습니다. 50년 이상 시간당 80mm 이상 비를 견디도록 설계된 11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축구장 크기의 빗물 저장 시설이 있는 센텀시티도 잠겼습니다. 도시가 강으로 변하고 주차장은 호수가 됐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저쪽에 정체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역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 지하자초장이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촉발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속에 도시 기능이 사실상 한계를 보인 겁니다. 사람들이 피해를 더 키우는 재난도 벌어집니다. 공사 중인 LCT 유리창 천여장이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에 떨어졌습니다. 고층 건물 때문에 바람이 더 강해진 겁니다. 바다가 그만큼 디비지고 난리가 나도 이 동네는 그렇게 안 심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완전 옥상 다 날라가고 막 진짜로 막 건물 짓고 올라서고는 그만큼 바람이 세요. 101층 건물 위에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천재지변이란 말이 오늘날 도시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해안 모든 걸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런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달라지는 기후변화에 도시들이 갈수록 위태해지면서 새로운 대비가 절박해졌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